왼쪽 끝에 대우 아파트에서 오는 안면길입니다. 쭉. 갈딱길만 올라가면 이제 겨울평지 올랐다 또 갈딱길 올라가야 돼. 그다음 또 이제 족두리봉 올라가는 거죠. 족두리봉이 왜 인수봉이 소인수봉이라 보이는지 저 남측 보세요. 아, 완벽하게 끝내주면 되죠. 코로나 때 젊은 청춘들이 그 아래에 사면 소나무 숲 쪽으로 해서 그냥 단화 신고 둘이서 올라오더라고요. 데이트할 장소가 그 당시에 산이었던 거죠. 3년 전에, 2년 전에. 그리고 이제 이리로 이제 들머리 잡아서 올라가면 마치 호랑이 발자국 같은 발자국이 나 있는 바위들이 쭉 있고요. 위로 올라가면 또 토호지형이 하나 멋있는 게 있습니다. 완전히 뭐 비누를 구멍을 낸 조각을 해놓은 데가 있죠. 이렇게 해서 이제 비봉능선 쭉 가는 거죠. 관봉. 향로봉은 여기서 이렇게 보입니다. 향로봉, 비봉. 그래서 진흥원 숨수비가 여기서 발견됐다 해서 이 길이 진흥로인 거죠. 그리고 저 멀리 보현봉, 북한에서 기가 제일 세다는 보현봉이 보입니다. 보현봉 아래는 아직도 깔개가 많이 있다 그러죠. 거기에서 아직도 뭔가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. 비봉룡선 쭉 가시고 그다음 의상능선이 오고 있네요, 그죠? 그다음 보현봉, 그다음에 형제봉 능선, 국민대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. 지금 여기서 어우, 제비를 봤네요. 여기는 장미동산 쪽에 올라가는 들머리 위로 올라가서 한 5분만 올라가면 동편으로 빠지는 식당 바위가 있습니다. 그곳에서 보는 조망입니다. 그리고 저기 북한산 조망센터 위쪽에 올라가도 여기보다 조금 더 멋있게 보이죠. 근데 이 정도 산세입니다. 향로봉 이제 북서 방향으로 관봉이 있죠.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조망터가 있고, 뭐 거기 이제 웨딩 바위가 북측면으로 이제 북서쪽인가요? 그쪽으로 웨딩 바위가 쭉 형성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비봉. 근데 이걸 따서 이제 진흥왕 숭수비 이름 따서 진흥로가 이렇게 해서 구기동으로 가는 거죠.